뭡니까?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. 내가 윤정혜를 죽이라고 지시한 거 인정할게요. 용 아저씨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. 말만 전했을 뿐이잖아. 아버님은 윤정혜를 죽인 걸 후회하셨어요.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야만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. 그 죄의 대가로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? 나보고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겁니까? 아버님을 이해하셔야 해요. 그럼 본인이 나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하세요. 난 내 아들의 아내를 죽였다. 그러니 그 죄를 달게 받겠다. 왜 본인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? 왜? 아버님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아끼십니다. 그러니까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빨리 세상으로 나오라고 하세요. 알겠어요. 아버님께 전해드리죠. 길게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. 내 손으로 아버지를 찾지 않게 해주세요. 뭐야, 날 보자고 한 이유가? 기서야. 혹시 JTBC